이번 시간에는 폴리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오토스케일링 그룹을 통해서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만들어질 인스턴스들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 배운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오토스케일링 활동이 일어났을 때 요새 얘기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오토스케일링으로 인해서 인스턴스의 수량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얼만큼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그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어떤 방법으로 생성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의하는 것이 이 폴리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폴리시에 사용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드저스트먼트는 몇 개의 인스턴스를 추가할 것인가에 대한 양의 지정을 하는 거고요. 자,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스턴스가 추가될 때 또는 제거될 때 어떤 방식으로 제거됐고 어떤 방식으로 추가될 것인가인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Change in Capacity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인스턴스에 몇 개를 더하고 또몇 개를 뺄 것인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타입이 Change in Capacity이고 그리고 Adjustment가 만약에 5고 현재 인스턴스가 3개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오토스케일링 활동이 일어나고 나서는 8개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인스턴스를 줄이고 싶다면 여기 있는 adjustment를 음수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자, exact capacity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인스턴스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사항이고요. 만약에 현재 인스턴스의 숫자가 3개고 adjustment의 값으로 5를 지정했는데 오토스케일링이 동작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드저스트먼트에 지정이 되어 있는 5라는 숫자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즉, 몇 개가 되어야 되는가인 것이고, change in으로 시작되는 것은 몇 개가 늘어나고 몇 개가 줄어드는가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ercent change in capacity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의 감소와 추가를 percentage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인스턴스가 현재 있는 상태인데, adjustment의 값으로 100, 정확하게는 100%죠. 100을 지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오토스케일링이 동작을 하게 되면 기존의 인스턴스 두 개에 대한 100%만큼 증가를 하기 때문에 총 4개의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쿨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의 수가 변경된 후에, 다시 말해서 오토스케일링 액티비티, 오토스케일링 활동이 일어난 직후에 다음 오토스케일링이 일어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시간 동안 오토스케일링을 지연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 쿨다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그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오토스케일링을 통해서 생성된 EC2 인스턴스들의 CPU 점유율이 평균 80%.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오토스케일링 그룹, 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 만들었던 저의 예제는 마이 그룹이라고 하는 이름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이었죠. 그걸 통해서 인스턴스들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생성이 되어 있다고 치죠. 그러면 그 10개의 인스턴스를 각각에 걸려있는 CPU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CPU 부하가 평균 80%가 5분 동안 넘었을 때 EC2 인스턴스를 현재의 두 배씩 중과시킨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폴리시로 정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명령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AS put security scaling policy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하고요. 그 폴리시의 이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더블 그룹 사이즈라고 했고요. 자, 타입은 percent change in capacity라고 되어 있죠. percent change라고 하는 건 뭐죠? 인스턴스의 증감을 퍼센테이지, 기존의 인스턴스의 숫자를 기준으로 한 퍼센테이지로 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토스케일링 그룹으로 마이 그룹, 제가 이전 시간에 지정했던, 생성했었던 인스턴스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이름이죠. 마이 그룹. 그리고 어드저스트먼트로 100을 하게 되면 기존 인스턴스의 100배, 아니 100배가 아니죠. 100%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쿨다운은 60초면 이 오토스케일링 활동이 일어난 후에 60초 동안은 오토스케일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0초 후에 다시 오토스케일링이 작동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명령에는 이 CPU 점유율에 대한 부분이나 5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트리거 시간에 배울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명령을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이 명령을 복사해서 제가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ARN으로 시작하는 내용이 출력이 되고 Autoscaling Policy가 잘 등록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Reduce Group Size, 즉 그룹 사이즈를 줄인다라는 뜻이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Policy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입으로 Change in Capacity, 요거는 현재 인스턴스의 숫자의 몇 개를 Adjustment만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Autoscaling 그룹의 이름으로 My 그룹을 지정을 했고요. Adjustment는 -1을 썼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양수를 쓴다면 여기 그냥 equal이 없고 띄어쓰기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음수를 사용을 한다면 equal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window를 쓴다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예,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가 떴죠? 그러면 이 policy가 잘 설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생성한 정책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인스턴스를 추가 늘리거나 줄이는 명령을 바로 실행하고 싶을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S, execute policy,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정책의 이름, double group size 또는 우리가 이전에 썼던 reduce group size. 예. 그리고 -G라고 하는 옵션은 그룹이라는 뜻입니다. my 그룹에 속해 있는 이 정책을 지금 즉시 실행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것을 카피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떤 일이 벌써 일어나는지 같이 보시죠. 자,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제가 그 매니지먼트 콘솔로 봤을 때 현재 한 개의 인스턴스만이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이걸 실행하기 전에 else describe auto scaling groups를 해서 현재 한 개의 인스턴스가 실행됐다고 된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커맨드 라인 도구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s execute policy double group size -g my group 엔터를 딱 치면 자, OK executed policy라고 나오죠. 자, 정책을 정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s described autoscaling group을 선택하고 엔터를 딱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인스턴스가 한 개만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반영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을 실행해 보시면 인스턴스의 숫자가 두 배로 늘어난 것을 곧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 저는 방금 한 번 더 실행을 시켜보니까 아까 한 줄이었는데 두 줄이 되면서 이 D7541ED4로 시작하는 4라고 하는 이 EC2 인스턴스가 현재 생성이 진행 중이다, 펜딩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매니지먼트 콘솔로 가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예, 인스턴스 하나가 추가돼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스턴스를 줄이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이 policy 이 부분에서 이 double을 저 같은 경우는 reduce는 인스턴스를 줄이는 정책이죠. 요거를 엔터를 치면 예, 줄이는 정책이 실행이 되면서 인스턴스가 다시 삭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autoscaling policy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트리거라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이 트리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policy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작업으로 한 거잖아요. 이거는 autoscaling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autoscaling 그룹에 속해 있는 인스턴스들의 CPU 점유율이 80% 이상 5분 지속됐을 때 예, 어떤 정책을 실행해라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트리거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